카르마 보고 아칼리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저 친구는 원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프로 경기 특성상 네.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딜밸런스도 살짝 무너질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4초, 네. 3초, 2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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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가 나오는 게 맞죠. 요즘 와드를 두고 서로 신경전이나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네. 돈도 좀 뜯을 수 있으면 뜯고 맞습니다. 네. 딜 서포트 할 땐 저런 게 기분 좋죠. 게이트가 1세트에서 계속 적극적이긴 합니다. 이거 튕겼죠? 어이구 야 서로 치열한데요? 네. 보통 누나미만큼이나 많이 이용되는 게 일단 여기서 아예 소환사 주문 박으면서 그렇죠 대도 교환하자 이거 체력 압박을 엄청 세게 넣어놨죠? 요즘 이런 플레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진짜 커즈 이거 딱 이번 턴 이거 빼요! 네. 달려! 이게 뭐라도 일단 빼겠다란 목표인 건데 네. 혹은 좀 압박이라도 넣겠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정글 동선이 갈려서 위치를 찾았거든요. 그 상태가 다이브가 강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그로 먹으면서 네. 압박 강하고 야. 와. 그 상태는 그냥 몸으로 들이대면서 저기 있는데 이걸 페이커가 보고 있다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슥 한번 선 그어줘야죠. 네. 5분 예. 지금 뒤쪽에서 카르마가 예. 페이커 봤습니다. 이제 페이커 선 싸움도 좀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커즈까지 오고 나머지도 올라오고 있어서 네. 일단 충격파 쓰면서 한 턴 벌고 그리고 아군 있어요. 예. 친구들은 티원이 빨라요. 버티다가. 물론 아직 뭐 6렙이 아닌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강력하게 쫓아가기 어려운데 가네요. 그래서 마무리 데미지가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어츠가 여기도 쉴드로 살았어요. 쉴드 쉴드 와 쥐! 집에 갔다 옵니다. 마지막까지 참았어요. 10여 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복귀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 먼저 먼저 들어가고 한번 전멸까지 쓰면서 와 누구야 와 커즈 사라졌어요 정글러가. 여기서의 양팀의 차이는요 네. KT는 설계를 하고 있었고 T1은 오리아나가 집에 갔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바이게 쪽에서 약간 일부러 상대를 끌어들인 느낌도 있어요 KT가. 아, 그렇죠. 그럼요. 잡아먹으려고 숨어있다가 준비가 먼저죠 네. KT. 그리고 T1은 바이가 나름 날랜 챔피언이다 보니까 적당히 살 수 있겠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딜도 할지를 먹였는데 근데 맞아서 잡았다. 구마요시 캐리야. 한 번 더 더블킬. 이게 살아갈 수 있냐까지도 한번 보면 좋은데 깊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이거 2명. 최대한 시간을 끌면 또 미드를 같이 때려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죽고 구쳐. 처형. 아니 커즈가 왔는데 왜 먹지 못하니 약간 그러니까요. 이후에 나이스. 캐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다시 안타. 자, 전령 싸움입니다. 5대 5예요. 자, 헤일 아래쪽 열고. 근데 메가나르 타이밍. 네. 메가나르 타이밍인데. 기니. 밀어냈죠. 한번 밀면서 제우스가 들어가서 휘저었죠. 휘저고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휘저으면서 시간도 끌고 약간 어그로 핑 다시 빠져나오고 충격파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면 해산. 싸움이 격하게 들어갈 듯하다가 일단 KT가 전령 먹고. 그렇죠. 네. 특히 저 루시안 나미가 많이 주목받는 건 미드에 전 배치됐을 때 이제 성공권 가지고 뭔가 하는 건데 지금은 상대 조합 봤을 땐 그런 거 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맞았는데요. 헤이까지 유비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원으로 반격이 잘 됐죠.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반격을 다시 한 번. 할때 먹이고 페이커도 있고요. 죽여. 아. 왜 주원 방금도 오너가 굉장히 침착하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죠. 이 때는 그냥 버리고 가야 됩니다. 네. 아, 페이커! 축하합니다. SK 토탈 어치 1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축하하는 의미로 6까지 한번 먹습니까? 또는 일단 빠르거든요, 지호. 예. 그리고 그 상태가 앞라인 한번 잡아주고 혹시 싸움까지 전환! 안쪽으로, 근데 일단 연계가 시베르가, 되진 않았어요. 예, 시베르가 때리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때, 물론 다시 빨아들이면서 뒤쪽에서 들어가고 이게 약간 왼쪽으로 좀 갈려있는데 시베르가 내장에서 때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아니, 오너가 엄청 오래 버텼고 예.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시비르가 있어요. 봐요. 일단 시비르가 다시 보면은 네. 이쪽으로 페이커! 니한테 네, 업이됐고 KT가 지금 딜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웨이밍도 지금 체력이 완전 빈사에다가 네. 싸울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카르마는 약간 어그로 끄는 느낌인데 위쪽으로 한번 돌리고 이야! 그럼 레드 살아갈 수 있나요? 레드 시비르가 살아갈 수 있나요? 아 요거! 소금! 톡톡 치면서 네. 따라가서 복수해줄 수 있나요? 야, 뒤쪽 기인은요! 아, 뒤쪽 구매랑! 카이팅? 예. 살짝 압박하면서 네, 그래도 이쪽도 두 명이라서 그렇죠. 더 따라가긴 어려워 보이네요. 자, 큰 싸움이 납니다. 현재는 6대4 팀원
거기에 있어서 아이템 현황만 살펴보면 들어갔어요. 11회 쪽! 11회 쪽! 그래도 한번 반응하면서 네, 반응이 잘 됐는데요? 거지를! 역으로! 왜? 아. 들어올 땐 네 맘이지만 나갈 땐 아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거죠. 맞습니다. 넥서스 쪽으로 가버리고 우물로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봐야 돼요. 팀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 충격파 위치가 예. 좀 봐야 되고 이거 잘못 달려주면 다 추가 데미지 다 먹을 수 있어요, KK! 일단은 키워드 이거 달려주면 일단 크산테는 단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산테가 살짝 막아주면서 바론 체력 계속 바론 치고 좀 더 보죠. 쉴드로 체력 관리하고요. 메가나르 타임. 메가나르 타임. 넘어갔어요. 와 이렇게 되면 T1. 자 두 명 아웃시켰는데 한 번 그리고 제우스 한 번 더 들어가서 휘저주고요. 예. 지금 크산테가 죽을 아이템이 아니에요. 아 크산테 아이템이 지금 잡힐 아이템이야. 그리고 유미를 밀고 있는 크산테. 안 그래도 지금 뭐 막을 자가 없는데 저렇게 타고 다니면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돈 차이가 더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6억 깨지면 아니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청소기를 발밑까지 자꾸 들이대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다리를 와! 메이카! 맞아. 네. 그리고 이게 그나마 귀가 붙였거든요. 어, 리엔츠가 합체를 해야 되는데. 아, 아니, 나비가 회 떠졌어요. 합체 로봇에서 일단 한쪽이 날아갔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밖에 박혀서 들어갔어요. 바로 그냥 다 끊기면 내 눈치 안 죽죠. 그냥 막 밀고 들어가죠. 몇 명이 죽는 얘기하는 거야? 너네 커즈. 너네 빵들이지. 예. 너네 빵들이잖아. 네. 너네 딜 없지. 네. 그럼 그냥 져야지. 그 말은 그래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T1. 에이스턴 뛰어버렸습니다. 그 사이를 휘저 놓고도 크산테가 살았어요. 그럼 예 진짜 안 죽네요. 크산테가 빵들이 때 제이 빵끝 웃는 건 역시 크산테죠. 그렇군요. 다섯 명 전부 아웃 시켜버렸습니다. 가자 3세트. 와 이번 HK 첫 3세트 맞죠? 예. 처음으로 꽉. 역시 아, 예. 통신사 매치 그,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 그냥 정말 얘기를 거죠? 많이 들었던 예. 역시 라이벌 예. 예. 이런 단단한 라이벌 구도가 한번 또 나오나요? 2023년에 넥서스 또 기다렸다가 뭐 그냥 알아서 간다 치지. 한쪽이 완전 사기거나 완전 안 좋았으면 선수들이 막말로 그거 얼마나 구도 연습하는데 맨날 그렇게 뽑겠어요? 다 할 말하니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있으니까. 예, 또 경기가 예. 또 계속 이어지고 팀이 바뀌다 보니까 왜?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항상 연습 과정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나오고 또 뭐 열어주기도 하고 밴도 하는 거니까 그 결과물이 또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와, 뭐 그래프첸 아 다시 한 번 진정한 고트 더 고트 페이커. 야 그래서 KDA 포함 뭐 여러 가지 것들 정말 1등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 안 보이는 것들도 루시안 더블 루시안 더블 루시안 더블 없어 잡았어 나르랑 대신 오고 오 부시안 오고 반죠 오고 도플 나왔어 나르 나왔어 바로 레인 바로 미드라인 시켜줘 미드라인 시켜줘 한 명 미드라인 한 명 미드라인 나이스. 어, 나 왜 이렇게 탄탄하지 이거? 그 상태 왜 이렇게 사기 같냐? 사기야? 나비 노플이야 참고로 잡아도 돼. 아, 나 CS 좀 올릴게. 나도 CS 좀 올릴게. 아, 나도 골드킹 너무 나 어시 시크릿 레버 시스 받아야 되는데. 골드킹 도전 좀 할게. 너무 신경 쓴다 이거. 전거는 안 돼. 오브젝트 없냐 오브젝트? 그건 우쿠찬이 형 거야. 아, 그래. 나이스. 이제.